오늘은 원자재 이야기랑 미국 항공주 이야기만 해보려고 해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요게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원자재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국제유가도 뭐 지금 60, 한 3불 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WTI. 그 친환경 쪽에 바이든 정책이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거 함유해서 더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뭐 미국에서 뭐 시추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이든 정책이 유가가 더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최근 전망으로는 대형 IB들은 한 72달러까지 유가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 유가 상승할 때 저는 보통 한국에서 SOE를 사요. 그 보통 파생 상품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파생 상품은 유가 파생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한 두세 달 전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팔로우해서 올릴게요.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파생 상품은 잘안 하고 SOE를 사요. 이만한 종목이 없어요. 유가 상승할 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봐요. 그리고 아람코 기반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 때이 주가가 SOE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뭐 GS 칼텍스나 뭐 SK 에너지 뭐 여기는 다른 사업군이랑 짬뽕 돼 있기 때문에 별론데. 이 SOE는 5일만 하니까 얘가 독보적이거든요. 유가 상승 때. 그래서 저는 항상 SOE를 사고 2월 초에 매수해서 수익을 좀 봤어요. 그리고 아직도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는 유가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원자재 상승할 때 원자재 투자를 잘안 해요. 왜냐면은 원자재 상승 기간에 주식은 보통 더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에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주식을 하는 게 나아요. 수익률이 더 나으니까. 근데 최근 이번 달들에서 추세는 주식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고, 그리고 원자재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많이 주식보다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는 지금 2월 들어서는 주식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콩을 볼 건데, 소이빈, 콩. 콩이죠, 이게, 소이빈. 아, 작년에, 진짜 작년 이 10월부터거든요. 작년에 콩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1월 달. 올해 들어서 지금 횡보 상태인데, 작년에 자산배분 차원에서 저는 콩 선물을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이게 워낙 많이 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콩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한대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작년에 남미 쪽이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이콩 가격이 더 올라간 것도 있었거든요. 뭐 중국 수요가 미리 비축해놓은 뭐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근데 가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살려고 했는데, 작년 말쯤에, 가을쯤에 한번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에서, 남미 쪽에서 가뭄이었는데, 지금까지 곧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남미에, 브라질에 비가 올지, 뭐, 눈이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예측해? 그래가지고, 아, 그냥 안 사고 말았는데, 많이 아쉽네요. 아, 이콩 선물도, 브라질에 비가 올줄 누가 알아?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 선물은 접었고, 지금 제가 다른 거,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이번 달부터 하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구리, 쿠퍼. 저는 구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리가 2월 달 들어서 구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 구리, 콩, 원유 다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다 ETF로. 지금 저는 이거를 뭘로 투자하냐면은 코덱스 구리 선물. 요걸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코덱스 구리 선물. 괜찮아요. 요것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장점이 있어요.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이 2월물이 끝났고, 5월물로 이미 최근에 롤오버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최소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구리는. 그 롤오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 지난 동영상 그거를 보시고 거기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복잡한 구조를 다 설명해야 돼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 5월까지는 구리가. 그래서 제가 매수한 이유도 있어요. 구리는 지금 코덱스 구리 선물 요걸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자산배분 차원에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주식시장 안 좋을 때는 뭐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공주를 볼 건데, 항공주가 요즘에 또 다시 가고 있어요. 와, 이거를 근데 항공주에 또한번 속아줘야 되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때 작년이었죠? 작년 이때 코로나 이후에 항공주 폭락한 다음에 이때 한번 이렇게 됐었어요. 이때 제가 또 속았단 말이죠. 처음에, 맨 처음 속은 게 이거였죠. 저는 여기서 일단 뭐 델타 항공은 매도를 해서 큰 돈을 좀 벌긴 했지만 한번 속았죠. 이때. 왜냐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작년 가을이면은, 이때 처음 생겼을 때 작년 가을이면 끝날 줄 알았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났죠. 올해까지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죠. 그러고서는 아 이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충 손절하고 이때 또한번 속았어요. 이때 아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이때 또한번 속았죠. 그렇죠.
이때 저 손절했어요. 또, 이거는 게임스탑 들어온 거니까, 게임스탑 그 월스트리트 배츠 걔네 들어온 거니까 이건 무효, 이건 무효고, 요즘에 또 가고 있어, 이게. 아, 이번에 이걸 또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10% 급등을 했는데, 오늘 장후에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아메리칸 항공. 아, 이게 세 번째 또 속아줘야 되나. 근데, 그러면은 이걸 정말 속아줄 건지, 코로나 현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코로나 현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 실적 좀 한번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영국이랑 미국이죠. 영국 지금, 엄청 줄었어요. 신규 확진자가 만 명도 안 돼요. 이때 한 6만 명? 피크 찍었다가 지금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영국도. 이런 상태고,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도 지금 30만 명을 넘었다가 지금 5만 명, 5만 명까지 완전히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는 이런 상태네요. 실적을 볼 건데, 아메리칸 항공이 가장 먼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그 덴버 그 사고도 있었고 하지만 이 실적도 아메리칸 항공이 지금 포캐스트가 다음 분기 때 가장 높아요. 4빌리언 정도 되잖아요. 이거 점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분기 지금 이게 1분기 실적이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한 7월경쯤 되면은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때 코로나 이전 11 그리고 10요 정도, 10빌리언 정도,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항공주들이 V자 반등은 못해요. V자 반등은 못하고, 천천히 갈것 같긴 한데, 천천히 우상향하는 방향, 1년 이상, 요런 방향으로 갈것 같긴 한데, 이 10빌리언 정도 나와주려면은, 지금 매출의 한두배 정도는 더 올라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분기 예상이 4빌리언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0빌리언 정도까지 나와주려면은,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실적이 받쳐줘야지 원상복귀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항공주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1년 정도는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선반영은 하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볼 건데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괜찮았어요. 그렇죠. 괜찮았어요. 아메리칸 항공이랑 비슷하게 조금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지금 예상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얼마 전에 발표한 실적보다 더안 좋아요. 매출이. 이것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폭락을 한 거잖아요. 실적 발표하자마자. 아, 이게 많이 아쉽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이던스만 봤을 때는 아메리칸 항공이 조금 더 나은 상승 동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이던스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조금 아메리칸 항공보다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먼저 지금 치고 나가는 이유가 어제 또 이게 있었어요. 덴버 여기서 출발한 그 보잉 항공기 777다 아시잖아요. 777. 덴버에서 출발한 게 유나이티드 항공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메리칸 항공보다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띈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777이 이 덴버에서 출발한 게 이렇게 뭐 파편 날아가면서 민간 집 덮치고 막 이랬었는데 일본에서도, 며칠 전에 일본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같은 기종이. 아, 이게 또 악재로 작용을 한것 같아요. 계속 777이 문제가 또 되고 있네요. 그 제가 항공주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근데 얘네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뭐 무너지는 수준에 그렇게 조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바뀐 지는 2월 내내 벌써 한참 됐어요. 한달 전부터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쪽 보면은 금융 쪽 2월 내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에너지 쪽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행 쪽 트래블 항공사주 2월 내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트렌드가 바뀐 지는 2월 내내 그리고 1월 말부터 이렇게 조짐이 보이더니 이 트렌드를 이제는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저도 많이 바꾸고 있고 좀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공사주를 또살 거냐, 또한번 속아줄 거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가긴 갈 건데 V자 반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V자 반등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을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한번 믿고. 이제 트렌드를 바꿔서 가져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코로나 이후를 계속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SQ, 스퀘어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때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거거든요. 이때 스퀘어만 동영상을 찍어 볼게요. 고맙습니다.